안녕하세요, 떡쌤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포토샵을 설치를 했었죠. 제가 포토샵의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탁합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포토샵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커리큘럼을 제가 작성을 해왔습니다. 1강에서는요, 6개의 커리큘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교시에는요, 워크스페이스와 포토샵의 환경 설정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파일 열기와 형식 바꾸어서 저장해보기. 그 다음 세 번째 시간, 이미지의 크기 조절, 그리고 선택해서 잘라내는 방법. 네 번째 시간에는요, 새로운 문서 열기 및 스크린 캡처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살짝 편집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시간에는요, 선택 툴, 그 다음에 지우개 툴, 그리고 레이어를 맛보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포토샵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떡쌤과 함께 포토샵 CS6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 버튼은요, 왼쪽 버튼 더블 클릭, 그리고 클릭. 화면상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됩니다. 원 클릭, 더블 클릭.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은 이렇게 원 클릭, 더블 클릭은 두 개의 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 그리고 키보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마우스 커서 옆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컨트롤 키가 나타나고요. Alt 키를 누르면 Alt 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Shift 키. 그리고 단축키를 하게 되면요, 컨트롤 Z를 눌렀다 싶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서 설치된 포토샵 CS6를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 시험 버전인 관계로 사인인이 필요하다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사인인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X 버튼을 눌러서 창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진짜 종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Yes를 눌러서 창을 닫도록 합니다. 우리 포토샵의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포토샵의 기본적인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 배치의 이름은 Essentials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른쪽 상단쪽에 보시면 Essentials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여기를 쿡 눌러보시면 몇 가지의 워크스페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에센셜 환경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 메뉴라고 부르는 항목들이 이렇게 있죠. 이쪽에 보시면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윈도우를 쿡 눌렀을 때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의 패널들이라고 부르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 보시면 이쪽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에센셜이라고 되어 있는 워크스페이스 배열과 똑같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단축키와 메뉴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토샵 초보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센셜 환경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의 바로 밑에는 옵션 패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당겨서 바깥으로 빼보십시오. 그러면 독립적으로 이렇게 떠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붙이고자 한다면 위로 가져갔을 때 파란색 띠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때 놓으시면 그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패널은 도구 툴이라는 패널입니다. 이쪽에 작은색 작은 화살표 두개 보이시죠? 이걸 쿡 누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1열이었다가요, 누르시게 되면 2열로 확장이 됩니다. 이 패널도 마찬가지로 누르시고 옮기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져가시면 파란색 줄이 나타났을 때 놓으십시오. 그러시면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미니 브릿지 타임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타임라인을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이 패널들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패널을 닫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를 쿡 누르시게 되면 클로즈 탭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 패널이 닫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히스토리, 프로퍼티스, 컬러, 스와치 패널, 어저스먼트, 스타일, 그리고 레이어와 채널, 패스 등이 있습니다. 이 패널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레이어 패널이 되게 될 겁니다. 패널이 눌렀을 때 확장이 되죠? 다시 축소를 하려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패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패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윈도우에 보시면 인포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인포 패널을 쿡 선택하시게 되면 인포 패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인포 패널을 이렇게 꾹 누르신 상태에서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파란색 사각형 박스가 나올 때도 있고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 선이 나타날 때도 있을 겁니다. 일자형으로 나타났을 때는 새로운 패널 하나만 여기에 이렇게 삽입한다는 내용이고요. 사각형 파란색은 이 패널 박스 안에 이 하나의 항목을 추가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컬러와 스와치 그 다음에 인포 박스가 하나의 탭 그룹으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스타일 패널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클로즈만 해주십시오. 어저스먼트도 일단은 클로즈 해주십시오. 자, 프로퍼티는 옆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패널 하나만 더 열게요. 자, 윈도우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쿡 눌러서 이 패널이 나오게 되면 잡아 끌어서 이 위쪽에 선 하나가 나올 때, 파란색 선 하나가 나올 때 놔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화면에 글씨를 쓸 때 이 패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파라그래피 항목도 마찬가지로 끄집어 당겨서 캐릭터 여기에 파란색 사각형이 나타날 때 놔주시면 두 개의 패널이 하나의 탭 그룹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현재 구성된 워크스페이스를 저장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쿡 눌러서 New Workspace를 지정하시게 되면 새로운 이름을 지정해 주십시오. 나오는데요. 여기에 My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Save를 누르시면 다시 눌렀을 때 My라는 항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널이 틀어졌다 따라하지 마시고요. 보기만 하십시오. 패널들이 이렇게 흐트러졌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쿡 누르셔서 Reset My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가 설정한 대로 워크스페이스가 복원이 됩니다. 자, 이 기능 알아두시고요. 이 기능은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 여기서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eset My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이것도 똑같이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는 본인이 패널을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포토샵의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메뉴에서 Edit, Preference, General을 선택하십시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환경 설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 테마가 있습니다. 컬러 테마는 포토샵의 색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작업할 때 화면이 어두운 게 좋기 때문에 두 번째 회색을 선택하시는 게 무난합니다. 이제 퍼포먼스를 누릅니다. 자, 퍼포먼스 항목에 보시면 포토샵에게 할당할 수 있는 메모리를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 바를 좌우로 움직여서 이렇게 포토샵에게 메모리를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흰색의 공간이 다른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영역이기 때문에 포토샵에게 너무 많은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면 나머지 프로그램들의 구동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래픽 프로세서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유즈 그래픽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다면 가급적 켜주시고요. 이 체크 항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픽 카드의 드라이버가 최신이 아니거나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해주시거나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스크래치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크래치 디스크는 뭐냐? 작업을 할 때 대세량이 우리가 포토샵에 할당한 메모리만큼만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보다 더 클 경우에는 포토샵이 자동적으로 스크래치 파일이라는 임시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드디스크에 남은 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포토샵이 메모리가 부족해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해결 방법은 신규로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구매해서 그곳에 스크래치 파일을 생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Unit and Rulers 여기로 가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픽셀 단위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Rulers 줄자 모드는 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타입 역시 폰트의 글씨의 크기이기 때문에 픽셀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 프린트 레졸루션, 스크린 레졸루션은 만지실 필요 없고요. 자, 타입 부분에 가시면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포토샵에서 문자를 쓸 때 글꼴 이름이 한글로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모든 폰트 이름이 영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제해 주시면 폰트 이름이 한글로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한글 폰트는 포토샵과 충돌이 발생을 해서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Show Font Name in English 폰트 이름을 영어로 보여주는 항목은 항상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Choose Text Engine Options 여기는 우리가 중동지역이 아니라 동아시아 쪽에 속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East ASEAN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Middle East로 되어 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iddle Eastern 클릭하시고 OK 눌러줍니다. 그리고 파일 New를 해주시고 Width, Height 여기는 640x480 그대로 놓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옆에 도구 툴 패널에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옵션 패널에 보시면 글씨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12픽셀은 너무 작으니까 24픽셀로 잡겠습니다. 24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화면의 중단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은 글씨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음표도 뒤쪽에 붙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캐릭터도 보시면 아랍어가 보입니다. 이게 중동지방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에디터에서 다시 프리퍼런스 들어가시고요. 안 들어가지죠? 지금 글씨 입력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 입력 상태를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브툴 있죠? 무브툴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은 글씨 입력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메뉴에서 다시 한번 프리퍼런스 타입 여기서 이스트 아시안 선택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밑에 느낌표가 붙어 있죠? Information 이 효과는 다음번 포토샵이 실행될 때 적용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해야만 이 효과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OK를 눌러주시고요. 프로그램을 종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문서가 저장되지 않아서 포토샵이 내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문서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No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종료가 됩니다. 이제 포토샵을 다시 실행할 건데요. 간혹 가다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상에 어떤 오류로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의 대처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키보드의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알트 키를 누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도비 포토샵 CS6 여기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키보드의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Delete 어도비 포토샵 세팅 파일, 포토샵의 설정 파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Yes를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이 모두 삭제가 되면서 포토샵을 최초로 설치했던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30일 제한 기간은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Yes를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하지 않는다, 그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만아. 자, 그리고 포토샵이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 타입해 보시면 미들 이스턴으로 돌아가 있죠. 이스트 아시안 해주시고요. 유닛 룰러에서 룰러스를 픽셀, 다음 타입은 타입도 픽셀, 다음 퍼포먼스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포토샵 메모리 다시 한번 할당해 주시고요. 만약에 D 드라이브가 있으신 분은 여기에 스크래치 디스크를 D 드라이브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인터페이스에서 색상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난 밝은 색이 좋아 하시는 분은 회색으로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제너럴, 이쪽에선 거의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제 1강의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교시에서는요 그림 파일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요. 각 형식의 그림 파일을 가져와서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단축키도 서서히 맛보기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